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한 주 전과 비교해서도 1만 2천 건 줄어든 수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9천 건도 밑돌았습니다.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첫째 주 기준 182만 9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4천 건 줄어 3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.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